이 냉장고는 숙소 냉장고입니까? 아니요, 저 혼자 사는 집 냉장고. 아 혼자 삽니까? 네. 본인이 혼자 사는. 네. 야, 오랜만에 싱글남의 냉장고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글남일지 아닐지 너무 속단했다. 예, 예. 성급해. 궁금하다. 네, 예. 겉에 거 한번 그럼 맛보기로. 오, 맛보기로. 아, 술 봐라, 술 봐라. 예, 소주. 소주 많이 먹었네, 벌써 이미. 예, 혼자서. 어우, 맥주도 좋아하고, 뭐, 말아서 먹나봐요. 대병으로.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는 그, 저, 머리 묶는 거 아니야? 여자 머리 묶는 거 아니야? 머리 묶는 거. 네, 맞아. 아니 누가 생화로 액세서리 선물을 줘가지고 예, 예. 그게 생화여서 냉장고에 넣어놓은 이걸 선물로 줘? 아니, 남자한테? 진짜 머리 사인회 할 때 누가 채워줘서 버리기가 좀 아까워서 저거는 말 같지 않은 소리 아, 예, 예. 생화도 이미 많이 시들었는데 예. 음찔합니다 우리 키 아, 이런 키가 또 방심하다가 하나 걸리네요 이건 복면? 아, 자기 거 너무 홍보한다. 얼굴 붓기 빼주는 거야? 네 맞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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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면가왕이다. 자. 복면가왕. 누나 너의 누나 너의 예. 왜 지경이고 있냐? 공개해 주세요. 정체를 이불은 바로 정체를 이불은 바로. 오이팩 같은 거 올려놓고 돌아다니기 힘드니까 오이 썰어서 올려놓고 붙여놓고 이런 거 네네 아 재밌네요 샤이니 키의 냉장고를 공개합니다 아 이쪽이 냉동이고 이쪽이 냉장이군요 네. 예 다음으로 찬찬히 보죠 자 하나씩 봅시다 나오겠죠 자 네. 아유 야, 이거 뭐 딱 준비돼 있네 아주 그냥 네, 네. 아니 또 얼려놨어 또 딱 이런 거 딱 하고 아 한 번 본 거 자꾸 얘기하지 말아요 오빠 집이야 오빠 집이야 마음껏 먹어 아 오빠 피곤하네 아이고 자 냉장실부터 한번 아 냉장실 일단은 역시 채소를 좋아합니다 네. 아 야 많이 좋아하네요 채소를 거기다가 항상 채소를 이렇게 모아놓는데 물기바지 저건 아 물기바지 하려고 네. 야채 채소를 좋아합니다 근데 잠깐 이거 이거는 냉장고에 얘는 왜 있는 거예요? 얘는 왜 있습니까? 아니 그 네? 혹시 그녀가 이렇게 한 거예요? 봐라 그 채소들을 다 같이 모아놓는데 그거 찝을 때 쓰는 근데 그게 왜 그 칸에 있는지 집이 뷔페야 뷔페식당이야 아 여기도 있네요. 채소가 뭘 많이 이거는 보쌈 같은 거 시켜 먹으면 주는 건데. 아 그러다 제가 족발인가? 어 족발. 그나마 먹는 야식이 족발, 보쌈 뭐 이렇게. 아 네. 오 시킨 지 얼마 안 됐나 봐. 네 맛있어요. 그, 상태가 진짜 좋은데요? 이게 쌈야채랑 그냥 있는 채소들이랑 족발로 샐러드도 해 먹고 그래요. 네네 맞아요. 이거 그 집 양념인 것 같고 소세지를 좋아합니다. 가공식품이라도 고기로 된 유는 좀 먹어요. 약간 좀 네. 다이어트 할 때는 그런 거 의식하게 되잖아요. 네, 약간 네, 좀 네. 단백질이 있어야 된다. 근데 확실히 총각이라 그런지 그냥 이렇게 열어놓고 이게 밀봉을 잘 안 해놔요. 말라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 네. 아, 총각들은 그렇습니다. 와, 이런 채소들도 입을 다 열리고 있어. 입을 다 벌리고 있어 봐. 많이 안 쓰거든요. 근데 네. 저는 매일매일 먹어서 금방금방 써서 막 이렇게 막 밀봉에 막 엄청 신경 쓰고 그런 편은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곤약. 곤약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그러니까 저는 식단이랑 세상에 있는 모든 다이어트 방법은 다 해본 것 같아요. 아, 진짜 스트레스겠다. 진짜. 평생 관리해야 되는 체질이라서 밥, 빵, 심지어 고구마, 감자도 지금 거의 반년을 안 먹고 있어요. 아, 힘들다, 힘들어. 아니, 근데 저 보아 씨는 면 요리를 좋아하면서도 본인 몸매 관리를 잘 하시잖아요. 뭐 비결이 있는 겁니까? 저는 저렇게 못 살아요. 이건 사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음식을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먹고 그냥 운동하자 주의라서.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운동을 안 하거든요. 운동 별로 안 좋아하고. 네, 운동을 안 해요. 예. 샐러드를 맛있게 먹는 게 저만의 그냥 타협인 거예요. 나름대로.
아, 여기 신선실. 아, 정말 신선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아, 진짜 신선하네. 네네네. 근데 항상 사놓는 애들이에요, 제가 원래. 그러네. 뭐 비타민이랑 예. 아, 케일이랑 야. 상추랑. 고기도 보세요, 고기. 기름도 없죠, 고기가. 네? 안심. 와우. 깔끔하다. 아이돌 중에 자기 관리 제일 잘하는 것 같다. 아, 이게 양배추즙. 술을 마시면 이게 속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집에서 보내줬어요. 양배추즙이 속에 좋다 그래서. 술 많이 먹어요? 술을 날 잡으면 그날은 이제 주량이 없는 끝까지 소주만 마시면 세 병. 오. 세 병까지. 좋아요, 형님. 네? 소주만 마신다 그러면. 별로 안 세요, 그런 거. 저쪽에도 좋습니다. 제 쪽이 곱습니다. 야, 누가 술을 세면서 먹니? 이거 아니야. 이제 밑반찬들이 이렇게 어머님이. 예, 고추장도 있고. 어머님이 자주 올라오시나요, 서울에? 아니요, 자주는 안 올라오시고 작년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예. 살아계실 때 이제 반찬이랑 이런 것들 집으로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 거기 있는 게 다 이제 할머니가 작년에 해주신 거. 아, 그러세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 아, 어머, 이거 되게 아껴 먹어야 되겠다, 진짜. 이 멸치볶음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아, 그거야말로 진짜 그때 해주시고는 제가 못 버리고 있어요. 아까워서. 아. 걔를 냉동실에 좀 넣어놓을까요, 그러면? 삐지를 뭘 세우나? 아니야, 괜찮아. 아,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할머님이 요리솜씨가 좋으셨고. 네. 그죠? 네. 막 기름. 네. 그래요. 자, 이쪽 제가 냉동실로 한번 와봅니다. 냉동실. 발사믹 크레마. 자, 냉동실에도 뭔가 이렇게 크레마? 쭉쭉 나오네요. 와, 요리 진짜 하는구나. 냉동실. 닭가슴살. 아, 이것도 닭가슴살. 역시 관리하느라고. 얘는 양념 돼 있는 거고. 얘는? 아, 얘는 안 돼 있는 거. 아, 또 그 종류가 다르네요. 네. 아, 이것만 먹으면 너무 물리니까. 네. 이건 뭐죠? 그것도 집에서 예전에 보내줬던 거. 아, 국을 얼려놨나 봐요. 네. 아, 새우네요. 타이거 새우. 손질 가자미. 가자미가 있어. 아유, 좋은 거 있습니다, 여기. 연어. 네? 와. 이거 뭐. 야. 남태 현장 있어. 자, 와. 군제 연어. 진짜 크다. 야, 뭐 하나 던져 봐 봐. 뭐 하나 던져 봐. 야, 아니 이렇게 뭐 이렇게 큰 걸 놓고 뭐 먹어요? 연어도 많이 먹고 새우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쟤도 먹기 하루 전날 냉장실에 넣어놨다가 예. 좀 샐러드로 해서 먹기도 하고 연어하고 새우는 살이 안 찝니까? 연어가 아이고, 제가 먹는 그 육류 그런 단백질 식품군 중에서는 제일 적은 칼로리예요. 연어랑 새우가. 그럼 어떻게 먹어요? 허브랑 시즈닝 해가지고 껍질부터 바삭하게 구워. 아, 이건 기본적으로 아, 확실히 아시네. 먹을 줄 안 했지. 놀이를. 김풍 작가랑 붙어도 이기겠는데. 키야, 오늘날 뭐하니? 한 잔이 날 것 같은데. 먹을까요? 야, 다년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보니까 아까 발사믹 크레마 있거든요. 네. 그게 원래 발사믹을 졸이거나 끓여서 비프 샐러드나 아니면은 새우 내지는 치킨 샐러드에 넣으면 훨씬 맛있거든요. 생김 셰프님이 딸기 위에다가 졸여가지고 졸여가지고 맞아요. 저런 거 갖고 있을 정도로 요리 정말 좋아하고 샐러드 되게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올해 경험을 네. 통해서 터득한 네. 맛있게 먹는 네. 방법인 거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참 오랜 세월 지금 키가 이렇게 먹고 왔습니다. 네. 네. 오, 또 있네 옆에 냉장고가. 오. 네. 이건 뭐예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디자인 때문에 산 냉장고긴 저는 디자인 때문에 해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일단 집에 두 대 다 두긴 했는데 늘어봐도 될까요? 네. 디자인 때문에 산 냉장고인데요. 아, 여기도 뭐 개밥이에요. 개 냉장고였어? 강아지용 냉장고. 아, 개 키워요? 네. 개 키우면 몇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아, 개 냉장고네요. 개밥으로 요리 맛있게 하면 진짜 요리. 야, 재료 여기서 꺼내가지고 쓰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실온 재료로. 이 바질이 있고 시럽이 있고요. 이건 뭐예요? 오일이에요. 트러플 오일. 와. 와. 트러플. 와이 트러플이야. 트러플 오일. 트러플. 이거 왜 은박지에 싸뒀어요? 그게 햇빛 보면 안 좋다고. 야, 저거 진짜 대박이다. 빨리 사야 돼요. 맞아, 맞아. 다 아, 엄지척, 엄지척. 아니 왜 뭘 부탁하려고 그래 우리한테? 야, 야, 웬만큼 수준 있어요? 샐러드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저거는 뿌려서 소금만 뿌리고 저거 뿌려도 되게 맛있어요. 샐러드 매니아네. 야, 은근히 실력이 좀 나오는데 수준이. 냉장고 비교적 정돈이 잘 돼 있고 내용물도 괜찮았고. 자.